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일 텐데 이 중요한 오후 예배 시간에 부산 도란노 아버지 학교를 소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과 또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2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용을 하시죠. 오늘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인간 편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 가문의 족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 가문의 자랑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삭도
그 아버지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곧 아들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이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빠 찬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힘이 있는 아빠 찬스를 자녀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아빠 찬스, 그것이 뭘까요?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 신앙의 본이 되는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제가 딸이 셋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의 딸들이 교회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오늘 계속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예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삭이겠죠. 실제로 이삭의 복을 받았다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12절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삭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이삭에게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의 복을 얻게 됩니까? 100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100배라고요. 100배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바로 작년보다 올해가 100배 더 수입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얻은 100배의 복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엄청난 복이 흘러들었을까요? 그 앞에 창세기 26장 5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에 이삭이 받을 복을 목록에 쭉 복의 목록을 열거한 다음에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네가 받은 이 복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내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건 누가 우기겠습니까? 너의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순종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한 것은 아니죠. 순종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하기는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아마 이 두 가지 순종 때문이 아닐까. 첫 번째 순종이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증언을 해주죠. 또 한 가지 순종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의 이 순종이겠죠. 역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 백배의 복을 안겨주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 자녀들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날 이후로 얼마 동안은 아들 이삭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그 말씀하셨을 때 아들 이삭이 그 말이 동의했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그렇게 같이 인정했을까요?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이야기를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절대로 그 품에서 함부로 내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만 하셨을 거예요. 아들에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도 아들에게 말해주질 않아요. 말해줄 수가 없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날 때 사라에게는 이야기했을까요? 아내에게는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3일을 걸은 후에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이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겨우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믿어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예비한 거 이렇게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셨다,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만 귀띔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작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리라 말하지만 아마 확신은 못해줘. 아마 뭔가 하실 것을 어렴풋이 기대는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5절에서 했던 그 말을 근거로 제시하죠. 아브라함이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짚이는 게 있었을 거야. 5절 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왔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나만 돌아오리라. 아니라 우리가 아들도 같이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 말을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0%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읽고 싶고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칼을 빼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둘러본 게 아니에요. 만일 그것을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건 전혀 긴장감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에 많은 혼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 아버지의 눈빛,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흔들리는 그 아버지의 눈빛만큼 자기 마음도 흔들렸겠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실 작정이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10대 소년이었을까요? 20대 청년이었을까요?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아마 20대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어릴수록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라고 듣지 않습니까? 아마 그동안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아버지가 이 아들 이삭에게 이 가문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사가 있었는지 그거 다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만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말리시고 자기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이후에 아버지가 이삭, 나하고 한 3일 어디 가자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날 죽이려고 하셨어. 아버지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데려온 자식도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과연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죽여야 하나.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삭은요 그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의 저항도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아무런 저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호칭이 변경돼 버렸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심정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멀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그때 그 시절의 아버지 심정,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는지, 왜 그렇게 나를 험하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그만큼 그때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가졌을 법한 이 심정, 이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 순간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향해 가질 법한 그 혼란스러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직접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던 그 행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거리가 될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못할 짓인지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행여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말린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을 살리든지 아들을 죽이든지. 그때쯤에는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한들 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거역한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들도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단지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충성심을 보였다고 하는, 신에 대한 자신의 남다른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사는 선택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성경의 얘기가 될 수가 없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는 하나님이시겠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아들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무기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결정 이후에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하나님이 몹시 바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몹시 당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빠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느긋해 보이죠. 예, 저 여기 있는데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 대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 일이 훗날 아들 이삭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는 혼란스럽고 얼마 동안은 아버지 그 행동이 의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이 믿음, 아버지의 선택, 이 결정을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삭이 우물을 파서 얻은 이후에 26장에 가면 우물을 파서 얻은 이후에 우물을 빼앗기게 되는데 순순히 그 우물들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물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신복이죠. 시를세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는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순순히 내준 것은 성격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것.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넓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려는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삭이 이 믿음의 실제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고 났더니 내 믿음 좋아졌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준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주변에, 이삭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밖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니, 다른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 많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을까? 그날 아버지가 겨누는 칼날 앞에서 들리지 않았던,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었는지 결국은 이삭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아담과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 세 아들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은 이삭.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개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곳에 계신 아버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딸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믿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가지는 로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로망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시작될 아버지 학교,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대연 선결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부산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은요, 소문이 그치지 않아요. 다 진실이더라고요. 벌써 아버지 학교 몇 번째 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임성훈 목사님과 대연 선교교회에 감사한 것은요, 아버지 학교 40기가 여기서 열렸어요. 근데 그 40기 때 누가 와 있었냐면, 아까 찬양 여기 인도하는 그 형제 있죠. 저희 교회 성도인데 그때 여기 40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지금 여기 농구 심판복 같은 이 옷을 입고, 줄무늬 옷 입고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저분들요, 아버지 학교 아니었으면 아직도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 학교가 살려낸 거거든요. 혹시 아버지 학교 시작을 앞두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로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 학교 이런 자리에 선뜻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정말 꼭 와야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아버지 학교가 좋다는 것을 아는데,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분고분해질까 봐, 은혜 받으면 나는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여러분,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교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주려고. 그래서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아버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부류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아버지들과 또 한 부류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아버지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내 여러분들, 무조건 남편들을 등록시키십시오. 더 이상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잊을만 하면 남편으로부터 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꿈 같은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집에 들어올 때 가끔 꽃 사들고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변화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요, 한 가족의 회복이고 그것은 곧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대연 성결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지금 아버지 학교에서 스텝들을 중심해서 지금 매일 10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어떤 분들은 밑줄 쳐가면서 기도합니다. 워딩 그대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있더라고요. 거룩한 믿음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비전으로 꿈꾸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